결혼 3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KBS 오정현 아나운서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지난 28일 오후 생방송 6시 내 고향에 참석한 오정현 아나운서는 방송 전 이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죄송합니다라는 단 한마디만 남긴 채 모습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덤덤한 표정으로 생방송을 진행한 오정현 아나운서는 그녀를 취재하기 위해 KBS 앞에 모인 취재진들을 뒤로 한 채 007 작전을 방불케하듯 소리소문 없이 귀가했습니다. KBS 아나운서국 역시 오정현 아나운서의 근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14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서정훈 선수와 오정현 아나운서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이혼과 관련한 추측만 난무한 상태입니다.